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엔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무 작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선택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맥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선택 방법들이 있죠. 물체가 에디테이블 폴리가 됐을 때 다양한 선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본이 선택되어 있어야겠죠. 리본을 보이게 한 다음에 지금처럼 모델링, 프리폼, 셀렉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여기서 셀렉션이라고 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셀렉션에 지금 보이지 않는 명령들을 보이게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명령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명령이 있지만 모두 사용할 일은 없겠죠? 물론 알아두면 좋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버텍스나 엣지나 폴리곤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선택하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 의해서 위에 보이는 명령들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보통은 엣지하고 폴리곤을 저는 주로 작업에서 사용하는데, 그럼 엣지하고 폴리곤 중에 셀렉션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더 선택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하다면 그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설명드린 부분만 알고 계셔도 작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무 작업을 할때 필요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걸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계단에서 모서리에 챔퍼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단순한 계단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태가 있는데 모서리만 선택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모서리만 선택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계단으로 보면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보죠. 바깥쪽에 있는 엣지를 모두 선택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셀렉션 메뉴에 하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바깥쪽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되는 모서리가 이상하죠? 하드라는 명령을 사용할 때 폴리곤에 있는 스무싱 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폴리곤에서 스무싱 그룹을 오토 스무스로 처리를 해주면 엣지에서 셀렉션을 하드하게 선택해주면 물체 가지고 있는 모서리가 선택됩니다. 모서리는 선택되지만 안쪽에 있는 평면인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챔퍼를 적용할 수 있겠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고, 계단 모서리에 챔퍼를 주려고 하면 엣지를 모두 선택하면 되죠. 컨트롤 A로. 만약에 계단의 앞면만 선택해야 된다면 뷰포트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현재 보이는 뷰를 기준으로 선택할 때 바이 퍼스펙티브, 여기서 각도를 10도 정도 입력하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뷰에서 바라볼 때 10도 안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해 줍니다. 위쪽에서 바라보고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10도 안에 있는 윗면만 선택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선택되는 게 없겠죠. 모두 이렇게 10도 범위를 벗어난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45도에 가까운 기울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윗면만 선택하고 싶을 때 폴리곤에서 각도를 50도를 입력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선택될 수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뷰에서 그 각도 범위 안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할 때 앵글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이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리고 노마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축을 이용해서 각도별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죠. Z축을 기준으로 50도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볼수 있는데, 각도를 조정하면 조정하는 걸로 선택 범위를 줄이거나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유용하지만 XYZ축을 작업자가 잘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이 작업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퍼스펙티브를 이용한 선택이 훨씬 빠른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불규칙한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밑에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패턴 중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어떤 부분은 다른 재질을 주고 싶을 경우에 폴리곤에서 50%만 불규칙하게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50% 선택하면 50%에 대한 불규칙하게 선택이 되는 거죠. 혹은 개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샵입니다. 샵은 40개만 선택하고 싶다면 40을 입력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40개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된 범위 안에서 50%를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50% 화살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선택되어 있는 범위에서 50%를 선택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규칙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그재그나 균일하게 선택하고 싶을 때는 패턴을 이용하거나 앞에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단루프, 단링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불규칙하게 선택할 때, 랜덤하게 선택할 때, 개수나 퍼센트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면이 다를 경우도 있죠. 만약 플랜을 만들었는데, 에디테이블 폴리, 삼각면이 있고, 하나는 가운데를 지워서 이렇게 오각이나 육각이 된다고 하면, 이럴 때 폴리곤을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삼각면만 선택하거나, 사각면만 선택하거나, 사각을 넘어가는 오각, 육각, 칠각,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넘버릭인데, 이 넘버릭을 이용해서 사각면, 사이드가 4개인 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4개보다 작은 삼각을 선택하거나, 4개보다 큰 오각, 육각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각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가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작업에 필요한 경우에 또 스터디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정도? 이게 기본 기능에선 알아두면 좋고, 실무 작업에서도 가끔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기본기로 알아두고 더 재미있는 모델링 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래요.